명현입니다. 2023, 2024 시즌이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어떤 종자를 선택해야 되겠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선택하는 건 종자, 유료, 농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전략적으로 잘 선택을 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걸 유출을 하려면 그 앞에 시즌을 계속 봐야 됩니다. 2022, 2023 이렇게 시즌을 봤을 때 작년과 그 앞에 시즌은 좀 달랐었습니다. 왜? 그 앞에 시즌은 겨울이 좀 더더욱 건조했고, 근데 올 시즌은 겨울이 좀더더 습했습니다. 근데 아예 3, 4월에 다른 결과물이 나타났지. 하지만 끝으로 갔을 때 한동의 매출은 그렇게 차이 나지는 않았다.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죠. 매년 3, 4월 쏠림 현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대입하면 돼. 이 쏠림 현상, 3, 4월의 속도전은 누가 뭐래도 은하수 꿀이 좀더더 낫더라. 이런 표현. 그리고 이제 5, 6월까지 다 본다면 알찬 꿀이 좀더더 낫더라. 이런 표현. 그래, 은하수는 속도전이고 알찬은 좀더더 순간적인 수량의 증가. 이렇게 좀 표현하면 될것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3, 4, 5월에 알찬에서 은하수보다 뭐 10박스 내지 안동에 20박스가 순간적으로 더 달려. 그거를 물질을 잘하면 젓갈 안 하고도 수확이 된단 말이에요. 그걸 표현하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조금씩 더 달린다. 그걸 물을 못 맞추면은 와 이래 엄한 게 많이 달리러 이러면서 젓갈을 해야 되지만 물을 맞춰내면 그걸 다 수확할 수 있다. 이렇게 좀더 쉽게 표현하면 돼요. 좀더 세분화 하자면 5월 10일까지는 은하수가 좀더 나은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6월 전체를 다 본다면 알찬 꿀이 좀더더 나은 것 같더라. 농사를 잘 짓는 분들은 7월까지도 은하수 시세를 잘 받을 수 있습니다. 금년도로 봤을 때 누리꾼한테 은하수가 그렇게까지 지지는 않았어. 이런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3, 4, 5월에 어느 정도 시세를 잘 받는 분들은 6월, 7월에도 그렇게 시세가 확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미지지. 3, 4, 5월에 내가 어떤 열매를 생산했고 내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게좀 중요한 포인트였다. 농가를 다녀보면 매년 좋은 종자가 있고 커지는 종자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온도의 변화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것 같아. 근본적으로 윤달이다 아니다. 여기에서 농사 짓는 결과물이 조금씩 달랐다. 이런 표현도 됩니다. 2022, 2023년도를 본다면 누리꿀이 월등히 좋았지만 올 시즌을 본다면 아닙니다. 인정할 건 인정을 해서 지나가야 된다. 하우스 큰 농가 및 대농들에게는 한동 솔직히 1500에서 2000이잖아. 그래 12m 하우스로 1500 이상 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충분히 2000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 이분들한테 이건 문제가 되지 않아. 왜? 하우스 면적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9m에서 10m 하시는 분들은 말이 달라져. 이런 분들에게 누리꿀은 절대 만만한 종자가 아니에요. 왜? 3, 4월 이 속도전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다. 또한 세력이 있는 편이기 때문에 재배론에서 세력이 있다. 다시 말로 순의 양이 많다. 이거는 농사 짓기가 힘들어져. 순의 양이 많아지면 속도도 늦어지고 그리고 품질 또한 나빠집니다. 왜? 뿌리가 다 못먹이 살리니까. 아무리 누리꿀이라도 대중적으로 재배가 들어간다면 이 호불호가 좀더더 많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직은 알찬 은하수의 점유율이 더 높다. 이렇게 표현해요. 왜? 9m, 10m 하우스가 더 많기 때문에. 만약에 11m, 12m 하우스가 점점 커진다면 충분히 누리꿀만큼 좋은 건 없겠죠. 그 나머지 종자들, 이제 스마트 플러스, 뭐, 발언꿀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스마트 플러스랑 발언꿀은 사촌이다. 이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농사 짓기는 좀더더 편하다. 이렇게 보면 돼. 한동에서 1300, 1500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저는, 한동 1500에서 1800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은하수와 알찬이 더 낫지 않느냐. 이런 표현. 왜? 속도전과 순간적으로 달리는 이 열매. 누가 봐도 3, 4, 5월에 좀더더 열매가 더 달린다면, 당연히 한동의 매출은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알찬 은하수 누리꿀 스마트 플러스 이 외에도 좀더더 다양한 종자들이 많지만 이거는 각자의 선택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몫이고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됩니다. 한동 매출의 폭발점 다시 표현하면
한동천 1200은 어떤 종사로도 다 가능하단 말이에요. 하지만 1300, 1500, 1800, 2000만 원은 다른 얘기다. 자, 저기까지 좀더더 빠르게 쉽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종자를 찾으면 돼. 간단하게 3, 4, 5월의 순간적인 수량과 품질, 속도 이런 부분을 좀더더 생각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 뭐래도 이 품질이 받쳐줘야 돼. 품질 없이는 절대 1500을 못 넘어요. 힘들어요. 자, 그 나머지 종자들도 있죠. 저는 대리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농자를 다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자, 알찬, 은하수, 스마트 플러스, 누리꿀. 얘들이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이런 위주로, 표현을 할 수밖에 없고. 왜? 얘들은 이미 결과물이 많잖아요, 결과물이. 저는 결과물을 봐야 돼. 이걸 보고, 아, 이렇더라, 이런 저만의 표현을 하는 거니까. 자, 이건 제 개인적인 표현이니까. 자, 이제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2024, 2025. 어떤 참외 종자와 호백을 선택하여 선을 넘어낼지. 자, 이 선택 없이 매출 선을 넘어낼 수 있다. 이건 힘들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전략을 짜야 됩니다. 전략을 짜려면 그 기본, 이 종자, 나는 어떤 종자를 선택할 것이다. 그리고 그 종자를 가지고 발마다 어떤 속도전과 품질, 그리고 이제 순간적인 열매량, 이런 부분을 더 플러스 마이너스 시킬 것이다. 이런 자기 기준이 좀 있어야 된다. 이런 표현. 그리고 제발 표현하는데, 여러분들 농사입니다. 엄한 종자에서 저 때문에 망했다, 업자들 때문에 망했다,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선택했기 때문에, 자, 결과물이 나쁘다 할지라도 이거는 1년의 생업이기 때문에, 자, 중도 하차가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 내 자리에서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 해야 된다. 그게 가장 올바른 선택이다. 이런 표현. 자, 좀더더 많이 생각하세요. 충분히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개인적인 얘기지만, 하여튼, 점유율을 가지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진 않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